직장내 갑질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여직원한테 하는 어떤 성희롱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 직장 선배가 후배들을 언어폭력으로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가깝고 편한 사이인데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임원이 되겠어 하고 하는 그거 이 생각법칙 중에서 이제 디테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좀 디테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테일이라 하면 굉장히 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홍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제작물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후배들에게서 절대 용납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글을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문법이 틀렸다거나 글자에 오타가 있다거나 특히 저희는 외부로 나가는 자리에 오타가 있는 경우는 또 그게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디테일이라 그래서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작은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작고 사소한 일 그게 어떤 업무지지 간에 그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그러려면 결국은 한 번 볼고 두 번 봐야 되고 두 번 볼고 세 번 봐야 하는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이제 임원이 되신 거다 보니까 물론 임원에 남성 여성 없습니다만 출산이라는 건 이제 여성만이 좀 하는 거잖아요. 후배 여성 직장인들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커리어를 중시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한번 할 때하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성 직장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인데요. 다 대학생이 됐고 네. 예전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기들하고 그 지난 육아 시절 얘기를 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들 동글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특히 여성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단은 오늘을 버티라는 뭐 굉장히 좀 직접적인 해결이 안 돼서 후배들이 많이 웃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을 버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든 일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뒤돌아보면 그 힘든 순간은 어떻게든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일단 직장 생활에서 제가 지난 25년간 여러 가지 육아나 그 가족 문제로 회사를 떠나는 여직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을 꼭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힘든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을 잘 버티자라는 그런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배우자 그리고 또 부모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들 여성 직원들이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 배려를 해서 이 일 잘하는 여성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이 모든 삼박자가 잘 맞추어서 예, 이런 훌륭한 여성 직원들이 이 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뭐 물론 시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육아휴직이나 이 출산으로 인한 뭐 휴가? 휴직? 이런 걸 좀 써보셨나요? 그 당시에 없진 않았죠? 육아휴직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정도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한테 모유수유도 하고 네. 아이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째 때는 육아휴직이 나라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2개월 그리고 둘째는 3개월이었는데 첫째 때는 제가 그때 마케팅 대리로 일했을 때라 네. 너무 일이 바쁠 때여서 한 달만 쉬고 회사를 복귀를 했습니다. 몸에 붓기도 빠지지 않고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고요. 한 달 쉬다가 석 달을 쉬니까 둘째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 가족들, 특히 가족분들의 도움이 제일 많았고 네.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배려들을 해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승진이라는 거 이게 염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자체를 승진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승진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임원 승진만을 최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물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임원이 되겠어 하고 하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동료들은 그 목적 자체가 그게 그냥 목적으로만 끝나서 그게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을 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실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하고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또는 심한 경우는 내가 승진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료들의 성과를 내 성과로 포장한다던가 임원이 되기 위한 목표 자체가 결국은 내가 일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임원이 되기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되신 분들도 봤고요. 그런데 보면요. 부하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정말 일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아닌 아부와 정치로 승진을 하게 되면 절대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임원 승진을 당연히 목표로 갖는 것에는 뭐 굉장히 좋은 목표이지만요. 반드시 그 시작점은 내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여야지 사내 정치나 아부나 그런 것들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제1의 목표는 내가 내 분야의 프로가 되는 거. 그럼 작가님은 마케팅 분야의 프로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일단 저는 그 기업 홍보 업무를 지금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현업에서 저는 사원부터 계속 이쪽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기업 홍보도 여러 가지 그 탑픽들이 있지만 기업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회사 일을 업무 그것만 작가님 20년 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이고 내가 또 뭐 외부 강의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 또 부단히 해야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분야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개발을 하고 밖으로 강의를 띄워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현장이 곧 저에게는 그 일의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주어진 일을 그게 작든 크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다 보면 거기에 시간의 힘이 보태져서 어느 순간 주위에서 아, 저 사람은 홍보 전문가지 저 사람은 인사 전문가지 이런 주위의 인정과 찬사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콘텐츠들 보면은 이 MZ세대들 마인드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00만 원을 주니까 1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인드가 결코 손해보는 마인드가 아니다. 뭐 다른 식으로 보상해보는 건가요? 직장을 정말 단지 돈을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실은 그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회사의 경쟁력이 보통 일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총합해서 나오는데요. 스스로의 경쟁력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직장인을 다녀도요. 스스로 내가 1인 기업가로 스스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전문 지식과 남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필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죠. 특히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의 경험이 쌓이시면 저는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퍼스널 브랜딩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일을 하고 있는데 야 구매일은 저 친구한테 맡기면 정말 깔끔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맡겨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주위에 일 잘하는 프로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쭉 하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가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몇몇 동료들이 그 도덕성 문제로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은 정말 전문가이시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어떤 그런 순간의 방심 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략 일 잘하는 사람조차도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언어폭력 등의 직장 내 갑질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실은 굉장히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말을 정말 막 하셨어요. 제가 직접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팀장분께서 여직원은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또는 여직원들은 아침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랑 그 회사를 들어간 동기가 남자 동기 두 명, 저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친구들한테 커피를 타주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언어폭력은 명백한 직장 내 갑질로 범법 행위입니다. 특히 상사분들은 직장 후배들에게 말을 하실 때 항상 매사 신중하고 조심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돈을 잘못 사용했을 때인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법인카드라는 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라는 건 회사의 공식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주는 카드인데요. 가끔 일부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로 착각하고 그 소탄대실이라고 하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고객들하고 저녁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반드시 안 좋은 대가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절대 개인카드가 아니고 회사 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신 분들은 일단 그 회사는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레퍼런스 체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도덕성 문제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동료들은 다 이 업계 소문들을 듣고 아, 저 사람이 전 회사에서 직장 내 갑질로 회사를 그만뒀대라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커리어를 망치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커리어를 망친다는 것은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도덕성 문제인데요. 직장 내 갑질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여직원한테 하는 어떤 성희롱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 직장 선배가 후배들을 언어폭력으로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회식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가깝고 편한 사이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성희롱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상사분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절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사 돈을 쓸 때인데요. 회사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회사 돈을 쓰기 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쓰는데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 아무 행동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을 용인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